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고프서 관광 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발효소 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만을 모아서 배고프서 관광 중고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의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 중국어를 종이 적기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8 배워보서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된 말을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고 싶을 땐 실무 패턴 중국어니 2019 배워보서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 2020 배워보서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일상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 회화 상용 문장 10개 총 500문장을 폭행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1 배워보서 관광 중국어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요,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잘 의미있게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여행 표현 중국편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짐을 방까지 부탁하면 편 어떻게 할까요? 우선 보내다 어디어디까지란 문장구죠. 송따오 장소 이러한 구조가 되어있는데요. 이때 보내다 어디어디까지 장소 자리에 방안이란 단어가 붙게 되면 방안까지 보내다 이러한 문장구조가 될 겁니다. 송따오 방젠리 자, 그럼 여기다가요, 뭐뭇을 해주세요, 뭐뭇을, 짐을, 이러한 구조가 되면요, 짐을 뭐뭐 해주세요라는 문장 네 글자 단어 외운 적 많았죠? 징바 싱리 주르륵 요거 한번 정리해두세요. 그래서 짐을 방까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뭐뭐 해주세요, 뭐뭇을, 짐을 보내다 어디어디까지 방안까지 이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서 짐을 방안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징바 싱리 송따오 방젠리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위치에 따라 그 뜻과 역할이 달라진다. 오늘은요, 우리말 한자 도달할 도, 도착할 도, 이를 도자인 따오와 관련된 단어 있어 보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뒤에 장소를 연결해서 도착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어디 어디로 오다, 어디 어디로 가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가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요, 동사 앞에 위치해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까지 라는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결과부, 즉 동사 뒤에 오게 되면요, 어디 어디까지, 언제 언제까지, 이처럼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단어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본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제가 주문한 음식을 방까지 부탁합니다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보내다 어디어디까지라는 문장구죠. 송따오 장소 그럼 여기다가 보내다 어디어디까지 방안 나왔네요. 방안까지 보내다 송따오 방젠리 자, 그럼 여기다가요, 또 뭐뭐에 주세요, 뭐뭇을, 내가 주문한 음식, 이러한 구조가 되면 제가 주문한 음식을 이것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징바 워 디엔 더 차이 그래서 제가 주문한 음식을 방까지 부탁합니다 이 문장은요, 뭐뭐에 주세요, 뭐뭇을, 제가 주문한 음식,
보내다, 어디 어디까지, 방 안까지 이러한 구조로 제가 주문한 음식을 방 안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请把我点的菜送到房间里 请把我点的菜送到房间里 그래서 뭐뭇을 방까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请把뭐送到房间里 请把뭐送到房间里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 세워두시면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요. 수건을 몇 개 더 주세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다, 나, 저, 즉 나에게 주다라는 문장 구조입니다. 게이워, 게이워. 또 갖다 붙여볼게요. 주다, 나, 저, 몇 개. 가느다랗고 길다란 것에는 양사 기억해 두셔야겠죠? 나에게 몇 개를 주다라는 문장 구조가 되면요. 게이워 지条, 게이워 지条. 자, 그럼 여기다가 주다, 나, 저, 몇 개 뒤에 수건이라는 단어 갖다 붙이게 되면요. 나에게 몇 개의 수건을 주다. 이러한 말이 됩니다. 给我几条毛巾 给我几条毛巾 그래서 수건을 몇 개 더 주세요. 더 라는 단어만 집중해 주시면 다시 더 주다 나 저 몇 개 수건 이러한 구조가 돼서요. 다시 더 나에게 몇 개의 수건을 주다. 이렇게 이해해서 再给我几条毛巾 再给我几条毛巾 타임 핵심 구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자, 오늘은요 우리말로 한 척 다시 제자인 짜이 짜이 단어와 관련된 표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자 뜻 그대로 다시란 뜻을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다시 만나요, 헤어질 때는 인사합니다. 짜이젠 짜이젠. 자, 요 뜻만이 아니라 두 번째 좀 더라는 정도의 심화에 쓸 수가 있어요.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짜이게이워 짜이게이워. 그리고 좀 세 번째 그리고 나서라는 동작 연결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밥 먹고 나서 연락해라고 말하고 싶다면 吃了饭再联系吧 吃了饭再联系吧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뭐뭐를 몇 개 더 주세요라는 패턴인 짜이게이워 양사 명사 짜이게이워 양사 명사 이렇게 딱 기억해서요. 양사와 명사 자리만 딱딱 단어만 끼면요.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물을 몇 개 더 주세요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주다 나 저 나에게 주다 확실히 외울 수 있겠죠? 게이워 게이워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주다 나 저 몇 개 몇 병이란 양사 갖다 붙여야겠네요. 나에게 몇 개 몇 병을 주다. 给我几瓶 给我几瓶 그래서 주다 나 저 몇 개 몇 병 광천수라는 구조가 되면요. 나에게 몇 개 몇 병의 광천수를 주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给我几瓶 광천수 给我几瓶 광천수 그래서 물을 몇 개 더 주세요 문장은요. 다시 더 주다 누구 나에게 몇 개 몇 병의 광천수라는 구조가 되는 다시 더 나에게 몇 개 몇 병의 광천수를 주다 이렇게 이해하는 再给我几瓶矿泉水再给我几瓶矿泉水 이렇게 말하면 있어 보이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알리다 나 저 나에게 알려주던 문장 구조가 되겠네요. 告诉我 告诉我 그럼 이 뒤에다가요 어떻게 글씨를 쓰다 어떻게 쓰나요 라는 문장 구조 怎么写 time 핵심 구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위치에 따라 그 뜻과 역할이 달라진다. 오늘은요 의문사 怎么 요 단어와 관련된 역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라는 방법에 많이 쓰이겠죠? 이때는 보통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팔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这个怎么卖? 这个怎么卖? 이렇게 말하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왜, 어째서는 이유에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보통 동사가 아닌 부사표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찐티엔 점머점머 두처 찐티엔 점머점머 두처 이렇게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이어서 쭉쭉 달려볼까요? 알리다 나저 어떻게 쓰다 라는 구조가 되면요. 나에게 어떻게 쓰는지를 알리다라는 문장 구조가 돼서 가오수어 점머시에 가오수어 점머시에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땐 문장 맨 앞에 뭐뭐의 주세만 딱 갖다 붙이게 되면 나에게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어떻게? 칭 가오수어 점머시에 칭 가오수어 점머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어떻게 뭐뭐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칭 가오수어 점머 동사 칭 가오수어 점머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자는 표현입니다. 단어만 딱 바꿔볼게요. 우선 알리다, 나에게, 저에게, 즉 나에게 알려주던 패턴입니다. 가오수어, 가오수어. 근데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는 점머용, 점머용. 그래서 알리다,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다. 요게 합쳐지게 되면요.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리다는 구조가 됩니다. 가오수어 점머용, 가오수어 점머용.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요 구조에다 문장 앞에 뭐만 갖다 붙여라? 뭐뭐해 주세요. 칭만 갖다 붙이게 되면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칭 가오수어 점머용, 칭 가오수어 점머용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음식에 뭐뭐를 빼주세요로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음식에 샹차이, 즉 우리말로 고수란 야채를 빼주세요라고 말하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놓다 두다, 우리말 한자 놓을 방자입니다. 펑, 펑. 자, 여기다가요 뭐뭐하지 마라, 놓다 두다, 놓지 마라 라고 한다면요 부여 펑, 부여 펑. 그럼 이걸 정중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요 뭐뭐해 주세요, 뭐뭐하지 마라, 놓다 두다 앞에 칭만 갖다 붙이게 되면 놓지 마세요라는 문장 구조가 돼서 칭 부여 펑, 칭 부여 펑. 이거 패턴 외워두세요. 그래서 음식의 샹차이, 고수를 빼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뭐뭐해 주세요, 뭐뭐하지 마라, 놓다, 향기 나는 채소라는 구조로 향기 나는 채소를 놓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칭 부여 팡 샹차이, 칭 부여 팡 샹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비스 과정에서 음식에 뭐뭐를 빼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칭 부여 팡 뭐, 칭 부여 팡 뭐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뭐라는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음식에 향신료를 빼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놓다 두다 펑, 펑. 여기다가 뭐뭐하지 마라, 놓다 두다, 놓지 마라 떠올려야겠죠? 부여 펑, 부여 펑. 하지만 정중하게 말하고 싶어요. 뭐뭐해 주세요, 뭐뭐하지 마라, 놓다 두다, 놓지 마세요라는 표현 외워야겠죠? 칭 부여 펑, 칭 부여 펑. 그래서 음식에 향신료를 빼주세요 라고 말하는 구조는요 뭐뭐해 주세요, 뭐뭐하지 마라, 놓다, 향기 나는 조미료 라는 구조로 향기 나는 조미료 놓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칭 부여 펑 샹료, 칭 부여 펑 샹료.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25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비동문입니다. 중국어에서 비동문이라면요, 수로의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말합니다. 이때 주어 자리에는요, 보통 사물이 많이 오고요, 또는 당하는 대상, 그리고 갑, 을의 을, 당하는 대상인 을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비동문의 종류는 다음 가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상의 비동문이라고 해서요,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이 문장 맨 앞에 오는 문장을 말합니다. 보통 이때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두세요. 예를 들어 방을 깨끗이 청소했다란 말을 하고 싶을 때 무엇을 방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했다, 이렇게 이해해서 방젠 다싸오 깐징러, 방젠 다싸오 깐징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음식을 다 만들었다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때 무엇을 음식을 어떻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차이 이징 쪼하올러, 차이 이징 쪼하올러,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의미상의 비동문입니다. 자, 두 번째 비동문의 종류는요, 전치사를 사용한 비동문,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전치사 베이자오랑, 베이자오랑, 이와 같은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그 의미는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보통 이때는요, 그 어순구조가 문장 맨 앞에 사물 또는 당하는 대상 또는 가을의 을이 많이 오고요, 그 뒤에 베이라는 전치사 사용해서 그 뒤에는 주체 또는 이유 또는 갑, 이런 게 위치하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이 취합니다. 예를 들어 컵을 내가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무엇을 컵을 누가 내가 어떻게 깨뜨렸다라고 이해하는 베이즈 베이워 다 쇠일러, 베이즈 베이워 다 쇠일러,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지갑을 도둑놈이 훔쳐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무엇을 지갑을 누가 도둑놈이 어떻게 훔쳐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지엔바오 베이샤오 토우 토우 졸러, 지엔바오 베이샤오 토우 토우 졸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쉽게 말해서요, 뭐뭇이 뭐뭐에 의해 어떻게 당하다 라는 동작의 상황을 비동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따오의 역특과 그 역할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도착하다, 동사. 2번, 어디 어디로 오다, 어디 어디로 가다, 전치사. 3번,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까지, 결과 보어. 중국어의 특징, 위치에 따라 그 뜻과 역할이 달라진다. 오늘은 따오와 관련된 단어 있어 보이게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동사로 쓰이게 되면 장소를 연결해서 어디 어디로 도착하다, 어디 어디로 오다, 가다, 이렇게 쓰이고요. 두 번째,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동사 앞에 와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과 보어로 쓰이게 되면 동사 뒤에 와서 어디 어디까지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짜이, 단어의 뜻에 알맞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더. 2번, 그리고 나서. 3번, 얼마나. 중국어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오늘은 짜이와 관련된 단어를 딱 정리해보면 1번, 다시라는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시 만나요, 짜이 찌에. 그리고 두 번째, 좀 더라는 뜻이 있죠. 예를 들면 더 주세요, 짜이 게이워.
3번 그리고 나서 동작 연결 단계겠죠. 예를 들면 밥 먹고 나서 연락해. 칠럽반 짜이 리엔 씨바.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다음 표현 중 점머의 역할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저거 점머용. 2번 니 점머 불라이. 3번 찐티엔 점머 점머 두처. 중국어의 특징, 위치에 따라 그 뜻과 역할이 달라진다. 오늘은 점마와 관련된 역할을 딱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떻게, 방법을 나타내겠죠? 보통 동사 앞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어째서, 이유를 나타내겠죠? 보통 부사 앞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단어의 위치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HSK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파만 지파짠, 부파만 지파짠. 더디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히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즉, 실력이 빨리 안 된다고, 그리고 중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또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꿈을 위해 묵묵히 쉼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파만 질파짠! 자이젠!